검사를 해보면 앞으로 탈모가 진행이 되지 않을지 또는 진행이 된다면 어디까지 심해질지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안녕하세요. 뉴에어의원 장태호입니다. 요즘 탈모약의 주된 기전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DHT라고 알려져 있는 호르몬을 차단해서 탈모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 중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DHT 농도를 검사를 해보면 앞으로 탈모가 진행이 될지 아닐지 또는 진행이 된다면 어디까지 심해질지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가끔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HT 농도 그 자체로는 탈모가 진행이 될지 아닐지 얼마나 심해질지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4년에 폴란드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나누어서 DHT 농도를 조사했더니 탈모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DHT 농도가 높게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반대로 탈모가 있는데도 DHT 농도가 정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 탈모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DHT 농도가 높다고 해서 탈모가 더 심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도 DHT 농도가 높고 낮은 것보다는 모낭이 DHT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유전적 소인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끔 DHT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 뭐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이런 걸 너무 무서워하시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탈모가 진행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모낭의 민감성, 유전적 소인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탈모약을 잘 드시면서 DHT 농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 중에서는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